에너지 뱀파이어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무의식 속에 뺏는 마음이 엄청 큰 사람들이죠. 근데 그 뺏는 마음이 대놓고 말로 뺏거나 뭐좀 줘! 이러면 얄미워서 다 버릴 수가 있는데 말은 되게 잘해. 내가 있잖아, 자기를 생각해서 막 이러는데 옆에 있으면 엄청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 남의 에너지, 생기를 이렇게 뺏어먹는 에너지체가 있어서 입으로는 잘해준다고 하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같이 있으면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고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서 집착하는 에너지가 셀때그 사람하고 있으면 진이 빠지니까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죠. 에너지 뱀파이어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부류가 아기들이에요. 아기들하고 놀아주면 아기들 중에는 귀여운 짓을 하고 막 이런 아기는 엄청 사람에게 에너지를 줘. 생기를 북돋워주고 비타민이죠. 에너지 비타민. 근데 아기들 중에 그 뺏는 애고가 아주 세게 태어난 아기들은 어른 되면 그래도 좀 조절을 해서 남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데 아기들은 그런 게 없잖아. 막 뺏어요,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노동 중에 제일 힘든 게 애랑 노는 거잖아. 일할래, 애볼래 하면 일한다고 하는 게 에너지를 뺏겨서 그래. 이 세상이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에너지 뺏기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아기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에너지를 뺏어먹는 기전이 작동하는데 그건 일부러 나쁜 사람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안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아주 무의식 깊은 곳에 에너지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체는 이제 도인들이나 저같이 돋닦고 이런 사람들이랑 그걸 딱 보고 그걸 깨요. 막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막 쳐서 깨는데 일반인들은 속수무책 당하게 돼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돼요. 내가 돌을 안 닦고 일반인이야. 그러면 가급적 이렇게 거리를 두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빼앗길 뿐 내가 손실만 있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줄 것처럼 뭐를 도와준다? 이익을 준다? 이렇게 꼬시면서 들어오는데 절대로 못 받을 거예요. 처음에 요만한 호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만나주고 내 에너지를 뺏기는 건 세상에서 제일 큰 손실이야. 소탐 대실. 작은 거 없고 어마어마하게 큰걸 뺏기는 게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감이 있고 에너지를 느끼는 사람이야. 그러면 적극적으로 만나라고 하겠어요. 만나면 에너지를 느껴서 뺏기는 에너지가 올라와. 되게 뺏기고 괴로움이 올라오죠. 에너지 뱀파이어가 누구 속에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심한 사람이 에너지 뱀파이어 역할을 할 뿐, 나도 있거든, 무의식 깊은 곳에. 내 에너지 뱀파이어를 그 사람이 쳐서 올려줘요. 그 사람은 이만한 에너지 뱀파이어고 나는 아주 작거든. 그러면 큰 거와 작은 게딱 부딪히면 작은 게 올라오겠죠? 내가 올라오기 힘든 그 애구가 딱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그 괴로움을 계속 느끼면, 손발로 에너지를 이렇게 나가는 걸 느끼면 청산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자들한테 숙제를 해줄 때, 너 누구가 같이 있으면 제일 힘들어? 그러면, 엄마예요. 그럼 가서 엄마 옆에 쫄쫄 따라다녀. 또는 뭐, 친구예요. 그럼 그 친구를 만나. 했던 게, 그 에너지를 느끼고, 그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움의 에너지체가 다 나가고 나면 청산이 되니까. 나 혼자서는 그게 올라오기 힘든데, 그런 사람 만나서 부딪혀서 깨지면 청산되겠죠, 그쵸? 그 사람이 나한테 일종의 보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왼수가 될지 은인이 될지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마음을 못 느끼는 사람이면 왼수가 된 거지. 내 에너지를 뺏어먹으니까. 하지만 내가 돌을 닦고 수행자라 몸의 에너지가 기감이 발달한 느껴지는 사람이면 뺏기지 않아. 오히려 내 에너지체가 올라와서 이게 공명대에서 나가면서 이 사람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 물론 괴로움을 내가 느껴야 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귀인이 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귀인이 되는 거지. 제가 딱 쳐서 죽일 거니까 그 사람은 도움을 받겠죠. 이번 전시회 때 그렇게 에너지 뱀파이어이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에너지체가 딱 그림 리딩할 때 올라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 영체 그림 앞에 있으면 딱 올라와, 에너지체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기가 알아차리면 깨지는데 못 알아차릴 땐 제가 이제 소리 빡 지르거나 한대 쳐주면 에너지장을 그게 깨지면서 갑자기 편해지고 시원해지고 해방감 같은 걸 느끼면서 되게 자유로워지는 호쾌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